영상을 찍으면서 술을 공식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. 지구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. 이게 맛이 좀 산뜻하고 가볍고 그렇지 않나요? 어, 맞아요. 이게 와인인데도 그렇게 쓰지가 않고 쓴 와인들도 되게 많은데 조금 달달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와인 특유의 향이라든가 좀 넓은 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그런 맛도 많이 안 느껴져서 되게 괜찮네요. 이 와인들이 친환경 와인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친환경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저희가 진행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. 맞아요. 자. 바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. 네, 중요한 건 이 키워드당 제한 시간이 1분이에요. 1분 지나면 가차 없이 너무 무서워요. 첫 번째 키워드는 기후변화인데요. 기후변화가 와인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와인까지요? 네, 와인까지요. 유럽의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와인 생산지 중에 하나가 유럽에 있거든요. 근데 그 유럽 포도밭에 서리가 내린다든지 폭우나 우박이 내려서 그 와인 생산량이 되게 많이 줄었대요. 엄청나게 많이 줄었대요. 와인들은 그러니까요. 이제 앞으로 많이 못 먹을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생산량도 생산량인데 와인의 맛도 변하거든요.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포도에 있는 수분 함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거든요. 더 써지고. 그렇죠. 그럼 와인의 맛도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가 변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후만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오, 그래서 이 친환경 와인인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그 뭐 이제 네, 두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논법인데요. 요즘 그래서 친환경 와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와인 업계에서도 그런 이제 논법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대요.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와인들은 칠레의 대표적인 친환경 와인, 네, 코노스루인데요.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보면 중요한 게 앞에 자전거가 있잖아요. 이 자전거가 무슨 의미냐면 포도밭에 이동을 할 때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네요. 아무튼 여기도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농법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살충제 대신에 꽃을 심어서 해충 유인을 하고 있고 거위를 풀어서 벌레를 잡아먹게 하는 등 이런 친환경 농법을 채택하고 있는 아주 좋은 와인입니다. 오, 예. 만드는 과정부터 다 쫙 그렇죠. 친환경으로. 그리고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와인 두르뜨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병을 만들 때 코르크 마개를 만들 때 그다음에 이런 탄소 배출이 적어가지고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. 만들고 있다고 해요. 잘 봤습니다. 네. 안 들렸지만 잘 봤어요. 세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와인인데요. 친환경 와인은 포도 재배부터 와인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와인을 말을 하는 거고요. 일단 유기농 와인이 있는데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걸 유기농 와인이라고 하고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은 그 달이나 토양에 그런 순환에 맞춰가지고 포도를 재배를 한 거래요. 완전 주기적인 와인이네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내추럴 와인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와인인데 유기농 포도에다가 그 다음에 자연 발생 효모 그런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정말 자연스러운 와인을 뜻하는 거고 비건 와인도 말 그대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뭐 코르크에도 동물성 재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. 네, 이제 그런 걸 사용하지 않은 걸 비건 와인이라고 해요.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와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표적인 친환경 와인으로는 오늘 소개한 이코노스루가 있고 그다음에 샴페인 제가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끝났어요. 감사합니다. 역시 와인은 공부하면서 마시는 술이네요. 오늘 마무리는 와인을 먹으면서 한번 아, 네. 아. 먹으러 갑시다. 치어스.